자, 2015년도 국가직입니다. 이 시험은 진짜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이 문제 풀 때 좀 힘들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EA, A 면적이죠. 이 변형률이 생길 겁니다. 이게 얼마? E1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응용은 없습니다. RE, RA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만 갔을 때 만약에 자 여기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3A죠? 자 P입니다. 맞죠? P입니다. 여기 당연히 EP가 되지만 상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게 E1입니다. 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변형량이 생기겠죠. 입실론 E2입니다. 자, 이걸 알고 들어갑시다. 먼저 이 부분은 자 E1은 EL분의 3A, 여기가 3A죠? 3A 얼마? EP 맞죠? 더하기 2A분의 1P는 6EA의 7PL입니다. 심장 늘어나죠? 이쪽은 똑같습니다. E2는 마이너스 ERE의 L 3A의 1 플러스 2A분의 1 플러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6 2A분의 11 RE의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하고 난 다음에 E는 E1 더하기 E2죠. 6분의 2A분의 7PL 마이너스 6 2A분의 11 REL은 제로입니다. 왜? 왜? 응력은 단위면에 균일하게 분포를 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따라서 RE가 마이너스 11분의 7P 방향은 이쪽입니다. 자, 시그마 FX죠. 0이죠. 맞죠? 이걸 마이너스, 자, 왼쪽으로는, 자, 플러스, 오른쪽이죠? 마이너스 RA, 맞죠? 플러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 12분의 7P는 0. 따라서 RA는 11분의 15P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렇죠. 나옵니다. 이걸 알고, 자, 충력비입니다. 자, 충력비. 먼저 충력비로 가겠습니다. 충력비는 F, B, 대, F, C, 대, F, D는. 자, 우리가 지금 다 구했죠? 이제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3A이고요. 2A입니다. A입니다. 양쪽으로 얼마? 11분의 15분의 11분의 15P 11분의 15P 11분의 4P 11분의 4P 11분의 7P 맞죠? 아, 방대 압축입니다.
7분의 7피. 길이는 다 L입니다. 따라서 충족비는 11분의 15피 대 11분의 4피 대 마이너스 압축이니까 11분의 7피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응력비는 B, C 대 D는 3의 2분의 FB 2의 2분의 FC 대 A분의 FD 는 11분의 A 5P 대 11분의 A 2P 대 마이너스 11A분의 7P 길이 변환한 P입니다. A, B, C는 E, 3A FB, L E, 2A FC, L 대 E, A, F, D, L입니다. 따라서 11 자, 들어가죠? 11 E, A분의 O, P, L 지금 이걸 차별한 거예요. 네, 11 2A분의 2PL 네, 마이너스 11 2A분의 7PL 자, 양지지의 반력 나왔죠? 예, RA는 얼마? 11분의 왼쪽 반이죠? 15P RE는 11분의 7P 자, 이거 국가직 시험인데 이거 충분히 임용고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충력비 나왔고요. 응력비, 길이 변환한 비, 양질 반력까지 어떻게 구한다? 다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7분입니다. 이는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1분만에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강의 좀 많이 할 예정이니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세 번째 강의에서 더 베스트 or nothing. 안녕히 계십니다.